나고야에 도착했고요. 8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4인분을 시켜서 처음 먹었는데 지금 10인분째라고 너무 맛있어서 6인분을 더 시켜서 지금 10인분째 10인분째인데 이게 준혜님 찍어 한 번 더 제가 이거 한번 굽고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혜야 나는 준혜 한 새끼 굶고 온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럼 아직 저거 알았어. 와우. 25만원 가자. 이제 저희 밥 다 먹고 그냥 간단히 뭐 하나 쪼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네, 저희는 이제 이치라 라면을 먹으러 왔는데 바로 이게 뒤에 앉았어. 구름이 바로 가봐. The next day. 네, 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형, 그 양세형의 초밀창 인터뷰 알아요? 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주 코입니다. 네. 역으로 이제 박상권 선배님 초밀창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권 형. 상권 눈이고요. 안녕하세요. 눈곱. 네, 눈곱이고요. 매번 이렇게 짧게 찍어서 좀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비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경민입니다. 준이에 이어서 DBTV를 찍게 됐는데 제 옆에는 진짜 룸메이트인데 더럽게 방을 쓰는 정호입니다. 어제 먹은 햄버거가 아직 남아있어요. 어제 먹은 콜라도 그대로 분해했고요. 형도 먹었잖아요. 아직도 여기 있어요. 핑계도 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시합 때 챙기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다시 제가 30번으로 돌아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양말 이렇게 두 켤레 신으면 발바닥을 좀 피부가 보호도 되고 발에 이게 감싸주는 느낌이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으면 좀 된다는 거. 깔끔하게 정리를 되도록이면 해놓는 편인데 이거 찍기 전에 형 정리했잖아요. 아, 정리를 언제요? 정리했잖아요. 정리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호영이가 생각 외로 티비스트를 맨날 그래요. 아, 이게 어디? 예전에 호영이 형이랑 이제 같이 방 쓰면서 호영이 형이 저 뿌리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샀어요. 이제 씻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 few moments later. 뭐 마스크 좀 올려줄래? 면도한 거 좀 맛 다니까. 다시 편집. 편집도 왜 네가 정해 자꾸. 편집하면 된 거예요. 방송 그런 거예요. 방송 해보셨어요? 우리 동네 예체나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내려오는 게 내가 얘기했지. 저희 TV 저희 팀 국장님이세요. 이건 내가 편집하는 사람이라서 물씬 양면을 위해서 물씬 양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저희 국장님 기둥이다. 기둥일 인사 좀. 오늘 아침 컨디션 어때? 어? 커피 한잔 먹으면서 여유롭게 올라갔잖아. 커피 한잔 더 먹으려고. 역시 기둥이 컨디션 어때? 국가대표가 빌려간 기둥들. 야생하네요. 쉽지 않아요. 왜? 어떤데? 형제 어제 형 빼고 야식 먹은 이유가 뭐야? 형한테는 예. 그 해명 좀 DBTV 앞에서 해명 좀. 어제 분명히 오후 운동 끝나고 형한테는 닭날개랑 이렇게 먹으러 가자 했는데 엄청 때려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그 이것이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닭날개는 먹고 같이 날아야 되는데 형은 왜 같이 안 했어? 전 무겁잖아요. 전 날개 없으면 못 날아. 아 날개 없으면 못 날아서?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사실 조경 불어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원래 그래서 좀 싫었어. 아 가기 싫었어? 아 오케이 지금 하루도 안 쉬고 거의 팀 훈련을 다 소화해주셔서 이번 비시즌을. 형 준이랑 방 쓰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한결같이 별로지. 자기 시간에만 맞춰봐야 하는데 펑펑 열고 스티브 틱틱 끌고 막 핸드폰 툭툭 놔두. 너 들어오자마자 내가 깨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 그랬지. 야 달그락달그락 소리 좀 사부작 달그락달그락. 근데 이 정도 나이 차이인데 이 정도 케미를 티키타카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네요. 내 컨디션 올려줘야지. 내가 힘들어.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이제 연습 경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오늘 또 심지어 작년 시즌까지 함께했던 얀테메이튼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얀테메이튼 인사까지 한번 왜 제가 돌아왔는데 떠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유를 받아오겠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뿌리맘. 제가 지금 저희가 경기할 경기장이고요. 제 신발에는 항상 윈디가 적혀 있어요. 윈디가. 근데 지워졌어. 제가 또 경기를 끝나고 일단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켜서 인사를 드릴게요. Two hours later. 얀테메이트 인터뷰를 따려고 그랬는데 이제 핑계를 대고 있죠.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네. 준이가 배터리 충전 안 해줘가지고. 아, 준이 잘못이다. 준이 잘못이다. 갔는데 그래서 얀테메이트랑 제가 사진을 남겼어요. 예, 네, 안 찍으셨나요? 조정이 안 됐나 봐. 아, 이거 들어가면 있겠지. 확실하게 명백하게. 예, 네, 안녕하세요. DBTV 여러분. 다 같이 밥을 먹어. 장어덮밥 먹어 가고 있는데요. 아, 경민이 형이 저보고 카메라 감독을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경민이 형 보이시죠? 나고야가 장어덮밥이랑 그 당날기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오늘 DBTV의 그 먹방으로 장어덮밥 그리고 야식으로 저희가 닭날개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찍고 있어. 아, 근데 화면이 되게 넓게 보인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은 진짜 있겠다. 오. 야. 맛있겠죠? 장어로 이행시시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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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센스 좀 없어. 아, 아니, 일단 해봐. 장. 야, 장어를 먹는. 장어를 먹는. 어, 어? 경민이 형. 원주에 있으면 숙소 집 체육관 이러다가 아, 자유로워지니까 그런 거 좀 좋아. 그치? 아, 분위기전도 좀 되고. 이거 밥 퍼서 먹는 거 아니야? 형이 좀 DBTV 찍고 있어서 좀 멘트를 치면 좀 진짜 쳐주지? 그 전주련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지금 딱 팬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니한테는 지금 오로지 어? 이 형이 뭐야 그랬어 아까? 카메라에 돌면 거기에 맞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경민이 형 잘 먹을게요. 어 그래 경민이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아, 인스타 스토리 존경 티까지 올려. 아 진짜 인성 봤지? 어 이거 DBTV 찍는다고 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상자가 먹혀가지고 이상한 거 있을 거야 아마. 경민이 형 당연하죠. 아, 자몽원이 플러스티. 자몽원이 블랙티라면 아니? 없어 자몽원이 블랙티. 없어요? 없어. 자바치보다 아바치다. 엔드. 뭐야? 프랑스어야? 왜 이렇게 뽑았어? 주문을 하고 있는. 아, 어. 한국말 줄 아세요? 아, 왜 이제 오셨어요? 자몽원이 플러스티. 자바치보다 아바치다. 어. 너 얘가 시켜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 미국 안 갔다 왔지? 같은데, 약간 미국 야, 영어랑 일본어랑 딱 중간에 아니야 결제할게요 하도록 저 클라이 출신 아니야? 저 클라이 힐 엘리멘터리 스쿨 출신이에요. 방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발음 왜 그랬어? 아이스 아 맞아요. 준이야 상재 형 그만 괴롭혀. 상재 형께서 밥 먹는데 저한테 진짜 질척대. 질척 사실입니까? 상재 형 사실입니까?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멋있어. 팀원들이 잘할 수만 있다면 커피야. 어렵지 않지. V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DBTV 여러분. 저희는 오늘 도쿄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고요. 우리 기차를 타나, 준이야? KTX. 네, 저희는 지금 KTX 기차했고요. 잘 왔어? 요 발목은 어때?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야, 인터뷰가 이미지적이야. 발은 당연히 괜찮지. 나이가 몇인데 너 몇 살이야? 22살.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2살이면 발 툭툭 털고 뛰면 돼 그냥. 뭘 치료가 아 준이가 그 후진인 좀 발라주고 일단 뛰면 되지. 와타시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일본인이세요? 와타시와 뭐라고 하시면 됐을까?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갑자기 왜 착한 척이냐? 착한 척이라뇨 형. 편해요 이거. DBTV 팬분들이 오해하셨어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 많이 힘드십니까?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힘들다고. 힘들어요? 잘 주무셨어요? 윈디 여러분 생각나라 잠을 못 잤네. 형
코골면 그냥 주무시던데. 아 그래? 아 그랬어? 이준이 선물도 좀 사고 그래야지. 혹시 호영이 선물 없나요? 이거? 어? 이거 코리아 DBTV 데스까? 이거 봐요. 최승욱 선수의 투. 종이 형 많이 응원해주세요.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상처 입히고 싸우고. What's up? What's up, bro? What's up, beer boy? No, no, no. What's up, water boy? Water boy, water boy.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저는 이제 호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형, 뿅 한번 해주세요. 뿅. 전 지금 박상원 선수와 최승욱 선수와 라면을 먹으러 왔고요. 치케맨? 치케맨이라는 소바처럼 찍어 먹는 그런 걸 먹으러 왔는데. 라면이 뜨겁게 나오네요. 저희는 지금 체육관에 도착을 했고요. 어디요? 샵을 뛰고 다 찾아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 잘 도착했고요. 좀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좀 찍기 좀 애매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좀 이제 출발할 때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래도 뭐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이번 시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지훈련 브이로그 네, 수고하셨습니다.